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 망고 통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망고 씨 있나요? 몰라요? 그냥 먹어요. 네, 손 씻었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안 뜯어지네. 망고 먹었습니다. 하! 그러면 제가 망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망고 주스, 뭐 망고 과자, 망고 말린 과일 그런 거는 먹어봤어도 이 생망고는 안 먹어봤어요. 막 유튜브 영상 보면은 망고 막 호화롭게 막 쑥쑥쑥쑥 반죽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거 포크로 뽁 찍어서 해서 에이, 사치예요, 사치. 그냥, 그냥 이렇게 드세요. 이게 더 맛있어요. 예. 이게 약간 껍질 같은 게 있거든요. 안에 씨가 아니라, 아, 이게 씨인가? 이게 설마. 여러분, 이게 더 이상, 아, 이게 안 씹어지는 거예요. 예. 뼈 같습니다, 뼈. 약간. 부드러운데 약간 좀. 엄청나게 얇은 실로 계속 엮여져가지고 엄청 단단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약간 빨아먹으니까 생 망고 주스 먹는 느낌도 나고 약간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. 아, 결론은 뭐다? 맛있다. 망고 생과일로 처음 먹어봤는데 막 호텔에서 아 호텔이래 뭐 뷔페에서 그냥 잘라진 거 얇은 거 그거 먹어봤는데 맛이 그냥 차원이 틀려요. 그냥 이게 완전 밥도둑이거든요. 이거 드세요. 이거 사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뜯어 먹으십시오. 예? 제가 지금 밥을 먹은 상태예요. 밥을 먹은 상태에서 후식을 이걸 먹으면 완전히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. 이거 한 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렇게 막 양이 엄청 많지 않아요. 안 많고 딱 두 개 먹어야 괜찮을 듯. 후식으로 딱 두 개를 먹어줘야 할. 저는 이거 별로 솔직히 별로 안 달 줄 알았거든요. 생각보다 달아요. 생각보다 달아서 놀랐고 일단 부드럽습니다. 부드럽고 생각보다 미끌미끌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망고 생과일 보면은 저처럼 껍질만 벗겨가지고 먹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 말했고요. 추천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